자, 제1회반이야? 2회냐? 카드 뮤직회 시작합니다. 와, 박수. 아, 착석. 카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자고. 와,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다수부터 하자고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면은 더 세져요. 강타부터 해보자고. 강타를 되게 애매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 나 이거 지운다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는데, 강화면은 10턴 3부여고, 메타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강타가 좀 구리긴 해. 아, 그리고 지워야 되는 덱도 있긴 해. 극한 압축 덱에서 지우기도 하는데, 이게 취약이 좋아. 아, 물론 이제 갑격파랑 타락 같은 거 같이 쓰거나 이런 덱이면은 조금 지울만하기도 한데, 강타는 쎄. 세다고 해야 되나? 일단 취약이 아이언클래드 운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카드고, 이거를 쓰기는 써야 돼. 사실 약간 어쩔 수 없어 쓴다는 느낌의 카드기는 해. 옆에 있는 어퍼컷이나 저 흐띠님, 그리고 충격파 이런 애들이 취약을 더잘 걸기 때문에. 천둥? 천둥 화형. 아이, 잠깐만. 왜딴 카드 얘기가 나와? 아무튼 제 생각에는 강타는 성능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성능은 좀 애매하지만 역시 취약을 2턴에서 3턴까지 걸어준다는 아주 큰 장점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각령 잡을 때 딜이 모자라다 싶으면은 강타를 강화해주기도 해요. 저는 2턴, 3턴 차이는 엄청 크기 때문에, 특히 어퍼컷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3코 덱이면은 저거 강화 안 하면은 도저히 못쓸 정도라서, 강타가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안 해도 2턴이라서, 강화를 안한 카드로 비교를 하면은 강타가 어퍼컷보다 나을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야. 강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 벽돌. 손에 있는 카드가 전부 공격 카드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14줍니다. 별명이 벽돌이죠. 격돌을 내가 15승천에서 적어 들어오지. 골칫거리 15승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격돌을 되게 좋아했어요. 격돌 좋은 카드지. 아, 10승천부터 저주 들어요? 아, 뭐 어쨌든 10승천 나왔을 때도 격돌 그냥 써서 깼었고, 15승천 나서도 격돌 써서 깼었는데, 20승천은 아무래도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격돌 정도면은 가능성 있는 카드기는 해, 14데미지라서. 근데 이 카드 하나 때문에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고, 그 준비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서, 격돌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어.
20승 차원 기준으로는 15승 차원까지는 어떻게 격돌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 격돌 자체가 0코스트 14 데미지 그리고 강화면 18 데미지 거기다가 이제 취약까지 그 격돌이 0코스트이기 때문에 취약도 충분히 걸어줄 수 있는 코스트라서 데미지 엄청 세고 거기다가 이도류나 전투 최면 이런 거 연계가 되면은 심장까지 때려잡을 만한 덱 파워는 나와요. 격돌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카드고 좋은 카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이제 20승 차원까지 올라와서는 아무래도 격돌은 좀 빠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 밑에 15승 차원까지는 그래도 역시 갓카드고 활용해서 클리어도 할수 있지 않나. 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격돌 하나 때문에 준비해야 될게더 많다는 거지. 격돌보다는 나중에 저 PNMP가 쓰기도 쉽고 똑같이 0코스트고 준비해야 될게좀더 적고 데미지도 더 세기 때문에 격돌 덱에서 준비해야 될거몇개뺀 다음에 PNMP 덱을 짜고 클리어라는 게더 낫지 않나. 같이 쓸수 있는 저 경로 카드랑 전투 최면 이도류 요런 식으로 0코스트 아이언클래드 덱 구성을 하면은 코스트가 좀 남기 때문에 취약도 충분히 걸수 있고 고라면 이제 보스 클리어 할 정도 파워가 나온다 이 말이야. 격돌 분노 BP 요런 애들이 이제 0코스트에 딜줄수 있는 카드죠. 몸박은 그냥 예외로 처음이지만 다른 카드로 봐야지. 무돌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저런 것들은 상태 이상이 추가되는 카드지. 딜 올려서 보스 잡을 때 메인 딜 카드로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니니까. 격돌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러면. 15승 차원일 때까지만 해도 격돌을 굉장히 좋아했던 카드였는데, 20승 차원까지 와서는 카드 한장한 장이 너무 중요해서 엔트리에 격돌을 넣는 게 너무 힘들어. 베타한테 아까 보여드렸는데, 난폭한 타격. 피해를 12 줍니다. 강화하면 피해를 17 줍니다. 난폭한 타격 정도면 정말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게임 끝날 때까지 진화가 안 잡히면은 나중에는 되게 난감해지죠. 초반에는 어차피 코스트 3코스트에 카드 다쓸 수도 없고 그냥 난타 집으면은 그냥 이득이야 초반 1막에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3막 가고 보스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미 덱도 두꺼워진 상태고 진화가 먼저 나올지 난타가 먼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진화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이게 에? 중괄호한테 1,000원 줘야지. 중선조 아이 자본주의 견인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난타는 너무 적어야 후반에 갈수록 좀 힘이 빠져. 중괄호한테 1,000원 더 줘야지. 아이 자본주의 견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화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차이가 좀 크고 부상 처리할 카드도 좀 나와야 되지. 중괄호한테 1,000원 또 줘야지. 아이, 자본주의에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카드를 충분히 지불받은 게 밸류가 높아. 12 데미지, 17 데미지. 밸류가 높아서 좋아. 1박에서 충분히 지불받고 나중에도 진화가 나오면 활용할 수 있다. 초반은 당연히 고가치의 카드, 꼭 지불만한 카드인데 후반에 진화가 붙지 않으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 거의 집는 편이에요, 저는. 좀 나오면은. 아, 둘다 고가치라고 합시다. 둘다 고밸류라고 할까? 아, 됐어. 아, 넘어가, 씨. 아우. 먹음. 피해를 14 줍니다. 힘의 효과가 5배로 적용됩니다. 3배로 적용됩니다. 베타 하트. 덱업을 얘기하면은 빠질 수 없는 카드가 부메랑 칼날이죠. 얘도 힘 배율 3배고 강화면 4배임. 그런 의미에서 1대1로 비교하면은 힘이 올랐을 때 덱업보다는 부컬이 좋아.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이 코스트 카드가 1 코스트랑 단일 비교하면은 당연히 1 코스트가 효과가 좋아. 요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돼. 원래 2 코스트가 구려야 정상이지. 2 코스트 카드가 주는 장점은 드로우 압축되는 느낌이니까 요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돼. 이코스트 카드가 들어감으로써 그만큼 드로우를 적게 봐도 되는 장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저 이상한 거 스네코의 눈이나 저 네크로노미콘 요런 것들도 차이가 좀될수 있죠. 초반에 짓기에는 애매하지. 힘이 반드시 남아줘야 진짜 약해. 14딜이면은 심지어 사일런트 이 코스트 공격 카드들이 15 데미지야. 얘는 심지어 강화해도 기본 데미지도 안 올라. 꼭 힘을 챙기고 집도록 합시다. 북한은 깡댐이 9에서 시작해서 강화하면은 12라서 부메랑 칼날은 그냥 깡댐으로 쓸수 있는 카드인데 저 이중 타격도 그렇고. 근데 덱업은 안 그래. 덱업은 기본 딜 카드가 딜이 너무 구려. 힘을 먼저 짚고 대검을 짚도록 합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코스트 카드랑 이 코스트랑 단일 비교하지 말고 어쨌든 나중에 힘좀 챙기고 나면은 아 제발 북할 나와라 대검 나와라 하면서 그냥 나오는 거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첨탑이 주는 대로 쓰세요. 몸풀기 미간 힘을 이었습니다. 힘을 쌓았습니다.
요거는 공격 카드가 많아야 효과죠. 그리고 인공물과 상성이 좀 요거 이제 강화하고 오렌지 알약 같은 거랑 같이 활용을 하면은 힙을 4, 0코스트로 4씩 올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카드가 됩니다. 근데 이 카드는 드로 0코스트 카드의 공통점인데 드로 빼먹는 주제에 별로 리턴이 적어서 사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카드는 아니야. 드로우를 짚고 나서, 그러니까 뭐 내가 전투 재물을 뽑았다, 뭐 재물 뽑았다 이런 상태면 집을 만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겉도는 카드긴 한데, 근데 아이언클레드 자체가 고코스트 카드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집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웬만해선 분노가 더 쓰기 편함. 분노보다 몸풀기가 조금 더 쓰기 어려운 카드. 특히 일막에서 저 뭐냐 우어하는 애도 있고, 저 2막에서 선택받은 자 요런 애들 생각했을 때 몸풀기보다는 약간 분노가 조금 더 쓰기 편한 카드고, 대신에 몸풀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공물 몸풀기나 이제 몸풀기 한계 돌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공격 카드랑 스킬 카드 차이지. 조금 더 이제 후반에 대개 완성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카드인데, 초반에는 이제 조금 쓰기 활용하기 힘든 카드죠. 성능 자체는 좋아. 4 데미지 힘 4 올려주고, 이제 부메랑 칼날 같은 거랑 연계되면은, 그리고 소용돌이 스피드런 덱이 이제 재물 넣고 몸 풀고 연사 소용돌이 요런 게 이제 저거 스피드런 덱이죠. 드로우 받쳐주면은 충분히 괜찮은 카드일 수 있지.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가 저는 거의 15승천까지는 그냥 집었어. 그래도 되는 카드였고, 근데 이제 20승천이 되면서 몸통 박치기를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하기 힘든 거는 강화 필요성이 높다. 이게 안 좋지. 이제 웬만하면 잘 안 집어.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수비가 되면 어쨌든 이긴다. 얘 없어도 이긴다. 요게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님이 바리차모라서 방어력이 999면은 그냥 타격으로 좁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몸통 박치기가 그렇게까지 멋진 카드는 아니야. 물론 이제 몸통 박치기가 0코스트 강화가 돼서 0코스트가 됐으면은
수비야 어차피 향상하는 거고, 수비를 하고 이제 오토박치기로 공짜 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카드긴 하지만, 조금 설명하기 애매하긴 하네. 애초에 아이언크래드 얘가 타격 5장에 수비 4장이고, 흘려보내기 같은 엄청 좋은 카드들이랑 연계가 되면은 몸통박치기가 확실히 좋은 카드긴 하지만, 에이의 젤커 앞에 말했던 것처럼 강화해야 한다, 강화 의존도가 높다, 이래서 좀 점수를 깎아야 되잖아. 이거는 약간 20승천 기준이야. 저는 15승천 할 때는 그냥 몸박 나오면 와 몸박이다 바로 집어서 강화 때렸습니다. 근데 20승천 되면 이제 좀 힘들어. 강화 기회가 한정적이고, 엘리트전에서 드루 한번 꼬이면은 불에서 자야 되고, 강화 필요도가 높은 카드들을 집기가 좀 힘들어.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역시 몸박 하나쯤 집어서 강화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핸드 다 쓰기 힘들어. 그리고 뭐, 벽대 이 시간을 벌수 있다.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거기다가 이제 뭐저 격돌이나 이도류 이런 것들이랑 연계하기도 편하다. 뭐 요정도 사족 붙일 수 있겠네요. 좋은 카드야. 사기 카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 박치기. 박치기 좋지. 강타 박치기 vs 박치기 강타. 둘다 서훈인데. 실더스 난제. 박치기는 그렇게 쓰기 어려운 카드도 아니고, 기본 데미지도 준수하고 후반에 갈수록 빛을 발하는, 굉장히 다용도로 쓰기 편한 카드입니다. 되게 좋은 카드지. 뭐 근데 얘는 별로 특이할 게 없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어쨌든 초반에 덱 구성을 하면은 요런 그냥 그렇고 그런 카드 넣어서 덱 구성하는 건 똑같이. 뭐 그냥 덱에 한장 정도 들어가도 지할 일은 하는 애지. 추가적으로 이제 파괴 연계가 가능하고, 박치기를 쓴 다음에 전투의 암송이나 전투 체면 같은 걸로 바로 뽑아와서 한번더쓸수 있다. 뭐요 정도 활용도가 있겠죠. 굳이 두장 넣을 필요는 없는 카드 아닐까? 부메랑 칼날 힘덱 핵심 카드. 아, 힘덱이란 말 쓰지 말자. 뭐라 쓰지? 힘이 높으면 좋다. 정말 좋다. 옆에 있는 몸풀기랑 연계해도 굉장히 강하고,
에고는 뭐 색이 되게 힘이 좀 된다 이러면은 그냥 넣고 보는 카드죠. 기본 데미지도 좋기 때문에 힘이 없어도 넣을 수 있어. 가시 극혐. 추가로 몹이 많으면 약해진다. 일대 다에 약하다.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이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그냥 9딜 12딜이면 그냥 1코스트 카드 파워이기 때문에 굳이 힘이 없어도 먼저 집을 수 있어서 좋지. 탄성이면 뭐 마지막에 쓰면 되고 저 고구마 껍질 깔 때도 좋죠. 쉐 떨어뜨릴 때도 쓸만할 거고. 분노. 분노. 좋다. 강하다. 분노 타격으로 이름 바꿔주세요. 상향 먹고 진짜 세요. 카드 파밍을 좀덜 해도 되게 만들어준다. 냄새나. 이게 되게 분노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얇은 덱을 굴릴 때 분노 한 장만 들어가도 공격 카드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서. 이게 사실 공격 카드들이 웬만하면은 후반에 가면은 좀 노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분노는 한 장만 들어가도 되게 스킬 카드, 파워 카드 연계를 완성할 때까지 분노를 계속해서 활용해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죠. 데꼬일 것 같으면 안 쓰면 되죠. 그 초반에 카드 파밍을 용이하게 해주는 대신에 후반에 이제 데꼬임을 유발한다 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일막에서 짓고 계속 파밍할 때 쓰고 나중에 뭐 지우든가 말든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힘 높으면은 0코스트로 딜 넣을 수 있어서 좋다. 뭐이 정도 장점도 있지. 쓰기 쉬운 카드인 것도 있습니다. 분노는 추천해주고 싶은 카드야. 분노 타격. 완벽한 타격.
완벽하다. 스킬과 파워 카드 없이 클리어 할 수 있게 하는 카드 있다. 요 장점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드바를 많이 탄다. 시드만 좋다면 20승차 심장까지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어이! 중바로한테 다른 곳에서도 철원 줘야지. 아이 사본주 얘기는 감사합니다. 완타 덱을 짜려면 전경기가 일찍 나와주는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2막에서 네크로노미콘이나 스네코에는 정도가 완타 덱에서 핵심이죠. 거의 요정도가 나와주는게 좋죠. 수비는 이제 타락 같은 거 드세요. 타락이나 이제 뭐 유령갑옷 흘려보내기 저거 난관극복 요런 애들이 좋습니다. 특히 난관극복이 좋아. 어차피 완타덱은 덱 두꺼워서 난관으로 저 부상 몇 개 들어와도 끄떡도 없기 때문에 완타덱 수비는 저런 것들로 하세요. 근데 뭐 결국 시드발이다. 그래서 짜기 쉽다. 타격은 지워도 되는데 그 지울 시간에 카드 파밍이나 한 장 더 하는 게. 자세한 건 중튜브에서 완타 덱을 보도록. 이중 타격. 아씨. 둘이서 파워파는 거 보소. 이중 타격 장점. 그냥 세다. 취약 걸리면 더 세다. 기본 10댐에 강화하면 14데미지. 강한 카드야. 아 요런 애들은 그냥 초반에 집는 애들이야. 뭐 별로 더 얘기할 게 없다. 요런 애들 특징은 너무 많이 집지 말고 장점 두 번 때린다. 그냥 세다. 얘는 뭐 별로 얘기할 게 많은 카드 아니야. 요런 애들은 그냥 비슷한 애들 나오면 아무거나 쉽죠. 얘나 뭐 그냥 나오면 쓰는 거지 뭐. 아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나오면 쓰는 애들이라서 뭐 코멘트 드릴 게 없어요. 이거 쓰기 싫으면은 이거 쓰세요. 전투 함성 밸류 쓰레기. 손패 마이너스 1 효과 강화전
가끔 요거 손에 없다고 막 집던데 손패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도 일단 저거 뭐냐 강타 대학살 가시 잡혔을 때 전투의 함성이 중재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랑 뭐 파괴 연계 그리고 박치기 연계 이런 것들 가능하죠. 그리고 뭐 무감각 연계 뭐야 안 보이잖아 뭐라고? 노강 예비 vs 노강 사담 전함이 소멸이라 더 쓰기 편하지. 아무튼 넣기 쉬운 카드인 건 맞지만 어쨌든 좀 신중하게 써야 될게 손패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네요. 플러스 카드면 얘기가 좀 다르다. 플러스 카드는 공짜이다. 달팽이 이제 요 정도가 있겠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카드에다가 저거 어둠의 폰까지 연계가 되면은 드로우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카드가 나왔으면 집어서 쓰고 굳이 이걸 집어서 강화할 필요는 없다. 뭐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전환 플러스 어프하면은 드로우 볼수 있잖아요. 굳이 강화 안된 거를 집을 이유는 없는 카드인 것 같아. 그리고 전투 최면이랑 연계해서 이제 전투 최면을 쓰고 나면은 핸드에 있는 카드를 다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코스트 때문에 다음 턴에 쓸 카드를 전투 함성으로 올려놓거나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연계할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되게 쓰기 편한 카드예요.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강화가 안돼 있으면은 손패 한 장을 손해 보기 때문에 강화 안돼 있는 카드는 웬만해서는 안 집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본인 덱에 무감각이 2개 정도 있다 뭐 이러면은 그냥 강화 안된거 써서 방어도 얻는 것도 방법이지. 전투 장비 에뭐 억지로 강화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함. 중튜브 흥해라. 아이 섬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화해도 어차피 안 주고요. 예? 얘네 어차피 강화해도 방어도 5밖에 안 주고 그냥 필요한 키카드나 강화하시고 이제 몸박 덱을 할때 기본 수비 카드들 강화기 힘든데 그거를 강화할 때는 강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장을 강화할 때는 주로 저거 전투 최면 그리고 재물 이런 거 있으면은 강화 필수. 네, 그게 스네코 같은 것도.
이거 강화할 시간에 그냥 다른 거 강화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드루 봐줄 수 있는 거 진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전투 장비를 강화한 다음에 몸박 같은 거 집어서 돌릴 수 있죠. 몸박이랑 같이 쓰기 편함. 굉장히 쓰기 편하고 다만 이제 단일 밸류가 좀 낮죠. 드로우랑 같이 받쳐주면 괜찮지만 이게 강화해도 전투장비는 꼴랑 방어도 5밖에 안 주기 때문에 조금 쓰기 힘든 카드인 건 맞아요. 신성이랑 비교되긴 하는구만. 근데 신성은 방어도 안 주잖아. 절단. 절단도 그냥 초반에 파밍해서 쓰는 평범한 공격 카드죠. 재벌만함. 얘보다는 단부사가 낫지 않나? 절단 좀 약해요. 이게 상향 먹기 전에 7딜이었을 텐데. 단검부사가 얼마나 좋은 카드인지 알 수 있죠. 단검부사 강화면 12 데미지인데 얘는 왜 이렇게 약해? 아이언클래드의 남은 양심인가? 절단은 베타한테랑 똑같네. 단부사보단 좀 그래서 기분 나쁨. 아무튼 이 게임에서 광역기는 꼭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쓸만하지. 진정한 끈기. 요것도 약간 15승천에서 고평가했었는데 20승천 와서 좀 저평가가 돼. 핸드를 깎아먹는다. 이게 너무 안 좋아. 핸드 깎아먹는 게 개구려 씨. 20승선 와서는 이제 징근이 좀 그래. 무감각과 같이 쓰세요. 근데 얘가 쓰기 더 애매한 게 나중에 가면은 저게 나와. 기사회생. 솔직히 얘는 좀 징끄는 기사회생 미만 잡인 느낌이라서 징끈이 20승천까지 가면은 너무 구린 것 같아. 오히려 이제 핸드를 깎아먹는다 요 점 때문에 차라리 흘려보내기 킹갓 보내기. 응? 킹갓 킹. 응? 흘려보내기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감각 연계가 되면은 진근이 이제 방어도 측면에서 이득을 보지만 무감각 없으면은 진정한 근기는 드로우도 깎아먹고 방어도도 흘려보내기보다 나아져. 솔직히 좀 비추천 진근으로 대각축 되죠. 그게 덱파워에 도움이 되면 넣고, 그게 덱파워에 도움이 안되면 안 넣는거지. 덱 한 30장만 돼도 진근으로 꼴랑 한장 지우는거는 애초에 도움도 안될 뿐더러 어차피 상태 이상 넣는 친구들이 상태 이상 다 넣어줄거야. 기사회생처럼 저렇게 싹 태우는거 아니면은 진근으로 한두장 지우는걸로 는 그냥 숟가락으로 땅 파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 카드 평가했을 때 승천이 10까지 나왔던가 15까지 나왔던가 그 상황이었는데 그땐 좋았지. 강화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애들도 그렇게 안 쎘어. 그러니까 이게 7방어 9방어로도 막을 수 있었어. 근데 이 빌어먹을 20승 쳐놔가지고 이 꼴랑 7방어 9방어 어? 특히 강화 안하고 7방어 꼴랑 얻어가지고 애들한테 뚜가 맞는 거 못 버텨. 20승 쳐놔서는 얘가 좀 잘 안 집을 것 같아. 그래도 일단 무감각이 있으면 고려할 거고 그리고 저 강화가 필요하다. 이게 커. 아까 몸박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20승천에서 얻어맞고 불에서 잠자기 바빠서 강화 필수인 카드들은 좀 넣기가 힘들어. 그 정도 단점. 천둥 종이 개구리 상성이 좋다. 화형 상성이 좋다. 드롭킥 상성이 좋다. 이 정도? 대학살처럼 이코스트 딜카드 센거 많죠? 화형, 대학살, 뭐 완타, 대검 이런 것들. 네, 뭐 요런 카드들은 딱히 코멘트 달게 없어. 너무 심플하잖아 효과가. 그냥 데미지 주고 치약 걸어 끝이야. 취향 입으면 개사기죠. 챔피언 벨트도 좀. 약간 충격파가 더 쓰기 편한 카드. 그래도 얘는 딜 들어가잖아요. 보면 이제 타격 2개 때리면은 12딜 천둥 쓰고 타격을 때리면 13딜 이 정도만 해도 뭐 천둥 가치는 있지. 전체 공격이기도 하고 철의 파동 돌진보다 구리다. 아 이것도 약간 15승천까지는 쓰기 좋은데
20승천에서는 아쉽다. 그리고 수리검과 같이 쓰기 편하다. 웬만해서는 별로 안 쓰고 싶어. 별로 좋은 카드 아닌 것 같아. 공방 둘다 돼서 이거 한 15승천까지는 그게 괜찮은데, 20승천 오니까 좀 약간 이도저도 아닌 카드 느낌입니다. 절힘 상성은 괜찮. 클로스라인 약화가 필요한 덱에 아주 좋다. 강화면 14딜 약화산 깡딜이 순수하다. 엘리트전 보스전에서 편하다. 요 정도. 약화 자체가 되게 좋은 거라서. 크로스 라인 정도면 괜찮지. 그냥 딜도 나쁘지 않고. 약화가 좋아. 이거는 그냥 써보면 알게 돼. 약화가 얼마나 좋은지는. 12딜, 17딜인 난타가 생각이 나네요. 파괴. 강화가 필요하다. 전투의 함성. 무감각. 박시기. 같이 쓰기 편하다. 그리고 기타 고밸류 카드들. 저 악마의 영상 이런 거랑 같이 쓰기 편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태워도 돼. 파괴 좋은 카드야. 근데 강화가 안돼 있으면 너무 구려. 이거는 강화 거의 필수인 카드. 아이언클래드 소멸 관련된 파워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챙겨지면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밀카로 떴으면은 웬만하면 쓸것 같아. 폼타. 이것도 뭐 심플한 카드이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어. 흘려보내기 좋다. 드로우 손해를 안 본다. 밸류도 좋다. 그리고 드로우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저 타락 상성이 좋다. 정말 축복받은 카드야. 이거는 뭐
게임 시작할 때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좋은 카드고, 흘려보낸 이름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바뀌었죠. 깔보기였던 적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또 뭐였더라? 아, 털어내기, 뭐 이런 거였었고. 이름이 꽤 바뀌었던 카드입니다. 원문이 슈럭 머시기였던가? 모르겠어. 뭐 아무튼. 아, 좋아요. 좋아. 좋은 카드야. 좋아서 딱히 할 말이 없네. 아, 좋은. 스샘. 감시병 쓰기 어렵다. 쓰면 정말 좋다. 요 정도. 타락 상성이 정말 좋다. 사실 가지 타락에서 나오면 정말 좋은. 가지 타락에서 뜨면 1등상 수준. 가지 타락에서 뜨면은 너무 좋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안 좋은 카드. 감시병은 별로 추천하고 싶은 카드는 아니야. 일단 기본 방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희귀도가 잘안 보여서 좋아요. 감시병은 별로 추천하고 싶은 카드는 아니야. 기본 방어도가 너무 낮은 게 문제고, 연계가 안 되면 약하다는 게 문제지. 경로. 요거 되게 좋음. 이도류 PP 덱에서 좀. 전투 체면 있으면 더 좋음. 강화 의존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없어도 괜찮다고 봐요. 얘는 0코스트라서 넣기도 편하고 방어도 3 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막에 손상 거는 애들 많은데 손상 면역. 민첩 못 받는 게 단점. 단점 될 수도 있고 장점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손상 면역이잖아. 광란. 램페이지. 굳이 강화 안 해도 센. 그냥 넣어도 딜카드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광란 덱을 짤 수도 있다. 광란대교 중튜브에 많은 예시가 있진 않겠다. 15승천 한참 할 때는 광란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굳이 약간 얘보다 몸박이 낫지 않나? 몸박이 낫지 않나? 압축덱을 할 거면 그냥 몸박이 편하지 광란은 너무 느려. 광란은 좀 과시용 덱 아니냐? 보여주기용 덱 아니냐? 광란 불러가라. 근데 굳이 광란 덱을 안 쓰더라도 그냥 8뎀이고 한 번 더 쓰면 13뎀이기 때문에 그냥 박치기랑 연계해서 일반 공격카드 쓰는 것처럼 써도 돼요. 그냥 기본 데미지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이언클래드는 기본 데미지가 9뎀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8뎀에 한 번 더 쓰면 13뎀 이 정도면은 그냥 써도 괜찮은 카드긴 해. 특이사항이면은 뭐 이도류는 따로 적용된. 그리고 연사는 두 번 적용된. 요것이 중요합니다. 연사 상성이 되게 좋아. 연사 있으면은 강화도 할 법한 것 같아. 금속화. 좋은. 근데 20에서 애매한 것 같아. 그거 까마귀 잘 넘. 애들이 졸렸음. 아, 애들이 너무 강한. 15승천 그 밑에면은 좋아. 이게 계속해서 방어도를 주기 때문에 체력 관리하기 되게 좋은 카드. 아, 이도류 연계 꿀잼. 화상을 막지 못하는. 괜찮은 카드인데 20승천에서는 안 어울리는 카드 같아. 바리케이드나 저거 저 뭐냐 오리아르콘 상성 좀. 아무튼 20승천에서는 좀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이거 써도 너무 아파. 애들이 너무 세. 기선생 난관극복 단자 진화랑 써도 좀. 바리케이드 굿굿. 민첩 배율 높은. 대갑축 방어를 동시에.
갓카드. 정말 좋습니다. 무감각, 어둠의 폭, 뭐 기사회생, 뭐 저 뭐냐 뭐 진화 다 뭐 아예 기사생이란다. 난관극복 진화 뭐 상성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가지도 그렇고 그냥 겁나 좋아. 적배카드. 아이언클레드 거의 뭐 빠질 수 없는 카드 아닌가. 얘가 있어가지고 아이언클레드가 대갑 추가할 때 타격만 지우고 수비는 기사생으로 날릴 수 있어서 얘 하나 때문에 타격 지우는 편입니다. 가끔 타격 지워요 수비 지워요 하는 분들이 있어. 난관 극복 기사회생 단차 두꺼운 덱에서 더 쓰기 편함. 그리고 깡바머 정말 좋은. 진화 있어도 좀 이게 뽑을 카드 더미에 상태 이상 넣는 저 난타나 요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난관 극복은 버린 카드에 넣기 때문에 진화랑 상성 보기가 더 편하지. 대학살 캉스샘. 아 물론 1막 정도? 1막 뜨면 바로 오고 2막도 괜찮은데 휘발성이라 더 좋다. 고질병 강타랑 잡힘. 강화도 할 만한. 드롭킥. 연사 드롭킥. 이도류 드롭킥. 드롭킥 드롭킥. 덱 압축한 후 드롭킥 킥킥킥킥킥. 아 요거면은 20승천도 깰 수 있습니다. 드롭킥. 무한덱 개꿀. 달팽이는 깝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경로를 쓰십시오. 경로에 있는데 경로. 경로 써 경로. 근데 뭐 압축하는 게 너무 힘들죠. 표창이나 수리검 이런 거 있으면 좀 괜찮은데 흘려보내기랑. 예,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이도류 강성 타락이랑 같이 써도 좀. 저 미니멀이랑 저거 유물 없음 한 번에 깰 수 있음. 과도자도 깰 수 있음. 무감각 키 카드
아, 이것도 적폐 투. 거의 필수 카드지. 하향 두번 먹음. 그래도 쌤. 3방어, 4방어. 상남자네. 일단 같이 쓰기 편한 카드는 기사생. 진화 기사생. 그리고 타락 어포 무감각 바리케이드 4차단 다 모으면 이김. 아, 모박도 있어야겠다. 네, 뭐 아무튼 무감각은 너무 좋아서 딱히 할 말이 없네. 그냥 넣어야지. 뭐안쓸 거야? 무감각 안 쓰면 뭘로 방어할 거야? 애초에 무감각 없으면은 방어가 안 되지 않나? 황감각. 얘 없으면은 방어할 게 별로 없어. 네, 무돌. 괜찮다, 강하다. 데미지가 7데미지, 10데미지. 분노가 6데미지, 8데미지. 다만 단점이 뽑을 카드 더미에 넣음. 이게 좀 커. 단점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무감각 상성이 좋고, 무감각 진화 상성 좋아. 이게 좀 쓰기 애매한 카드기는 해. 저 위에 저 난타가 차라리 데미지가 높아서 그 몹을 죽여서 저 어지러움 뽑기 전에, 그러니까 상태 이상 뽑기 전에 뚝배기 깨버리면 되는데, 무돌은 데미지가 좀 약해서 그게 좀 덜하죠. 대신 이제 어지러움 뽑은 거는 무감각으로 방어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난타보다는 좀더 쓰기 쉽다. 난타는 진화가 꼭 있어야 되지만 모두는 그런 거 없어도 쓸수 있다. 뭐요 정도. 무장해제. 와, 이제 나도 빨간만. 아예 춘공 깻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무장해제. 심장전에서 필수 카드. 정말 좋다. 무감각도 볼수 있다. 뭐 칼집, 뱀식물 이런 정신나간 애들한테 좋고, 뭐 쉐, 육각령 등등. 뭐 산막 보스전에서도 달팽이, 까마귀 정말 좋은 카드죠. 거의 이상의 카드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씁시다. 두 장도 집을 같이 했죠. 두 장도 괜찮다. 두 장이 봐야 세 장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애들 한 턴만에 못 잡는데, 뭐, 세 턴만 간다 쳐도 6방어. 근데 이제 과도자 이런 거 나오면은 망함.
아무튼 심장 갈 거면은 꼭 쓰도록 합시다. 어서오세요. 봐라. 이거는 별로 할말 없는데. 뭐, 스샘. 아, 뭐, 얘는 뭐, 할말 없잖아. 그냥, 너무 심플한데. 효과 자체가. 와, 힘좀 끝. 아! 똥꿍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스트리머 아니면 쓰지 마세요. 아이, 똥꿍끼님, 감사합니다. 아, 이딴 걸왜 써? 세머항 이도류 스톨링 가능. 거기다가 얘가 아, 얘는 답이 없어. 그냥 이게 밸류가 너무 낮아. 이게 밸류 문제야. 얘는 0코스트에도 구린 게 밸류가 너무 낮아. 드루 손해야 이거. 약간 어지러움 같은, 어? 럭키 어지러움. 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야, 어지러움은 무감각이면 방어도라도 주지, 이거. 개도답 카드. 불타는 조약. 코스트 많이 필요한. 하나 없으세요. 코스트 많이 필요한 카드. 그리고 무감각 상성 좀. 아, 무감각 얘기는 하지 말자. 걔는 너무 좋잖아. 네, 불타는 조약이 드로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두 장, 세 장이야. 꼴랑 두 장에 세장 주는데 1코스트나 먹기 때문에 저 옆에 옆 동네 저 친구는 방어도 5 받고 두장 뽑는데 요거는 한장 소멸시키고 두장 뽑아. 이게 결국에 소멸시킨다는 게 핸드 하나 잃어버리는 거라서 코스트 많은 덱 아니면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코스트 없으면 전투 체면 쓰죠. 아무튼 압축 덱에서 정말 좋은 카드. 소멸도 되고 압축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해주는 진짜 고방 카드예요. 근데 좀 고급진 카드지. 웬만해서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봐. 5코스트 덱이다. 뭐 그러면은 기용할 가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어둠의 포공이랑 저 무감각 있다. 아니면은 강화할 여유가 있는데 나는 파워 카드를 빨리 찾아야 된다. 요런 식이면은 넣을만하죠. 불격. 시드발 카드.
3강화해야 대학살 플러스 효과. 약간 좀 예능 카드지. 가끔 전장 불격 쓰잖아 사람인데 그냥 그럴 거면은 광란 써. 광란이 더 세구만. 뭐 전장 불격을 쓰고 앉아 있어. 광란이 더 센데 왜 전장 불격을 해? 결국 몸박이 최고이다. 불격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예능용 카드인 것 같아. 요걸로 미니멀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사열. 럭키 재물. 룬큐브나 파열 PP 요런 애들이랑 쓸 수 있는데 좀 체력 아까운 느낌이야. 쓰기 어려움. 되게 쓰기 어려운 카드고 백년 퍼즐이랑 같이 써서 얼럭키 재물 가네. 웬만해서는 사열 안 써요 저는. 사열 잘 쓰는 덱이 있었지. 전에 저거 광란 덱 돌릴 때 룬큐브랑 같이 썼는데 그런 식으로 쓰면 또 좋죠. 근데 잘 써서 좋은 카드는 뭐다? 구린 카드다. 사열 흡혈? 파열 사열 흡혈. 소돌. 기본 데미지가 약하다. 쓸만한 전체 딜 카드이다. 웬만해서 화형이 더 좋다. 네크로노미콘 상성 좋다. 그리고 추가로 파괴 상성이 진짜 좋다. 파괴로 싸구리 다 태우세요. 무검 단검 스네코 적용 안됩니다. 파괴 소돌덱 꿀잼. 표리검. 요정도? 약점 분석. 헤드 핸드 풋. 약분 싫어. 저는 파라가 더 좋습니다. 솔직히 바로 두 장만 돼도 그냥 힘 얻을 만큼 다 얻을 수 있는데 약분은 맨날 방패를 당하고 힘도 보장 안 해주고 한 번 실패하면 덱 섞을 때까지 효과도 못 보는데. 근데 쓰긴 써야 돼. 발화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쓰긴 써야지. 아, 그래서 약분이 싫어. 뜨하. 어퍼컷. 강화가 좀 필요한. 왜냐면은 어퍼컷 쓰느라고 이 코스트 쓰기 때문에 그 턴에는 취약 효과를 좀 보기 힘듦. 약화도 줘서 좋다. 인공물 깔 때도 정말 좋다. 약화 취약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강화가 좀 필요하다. 이게 문제지. 13 데미지, 데미지도 좋고. 시간 겁나 모자라네. 빨리빨리 해야겠다. 밤새웠다. 연소. 1코스트 7 데미지. 부족한 광역 데미지를 챙겨준다. 그리고 데미지가 정말 강하다. 100년 카 버드즐 역상성. 구획. 파열과 써도 좋다. 연소는 솔직히 거의 필카 나오면 그냥 집는데 개좀. 좀 아프다 근데. 뭘 집는 걸못 봐요. 맨날 집는데 안 집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연타. 부츠 상성 좀. 힘 상성도 좋으면서 무감각도. 이거는 기본 데미지도 8이면서 섀도우 떨굼. 상특 가시한테슨. 요거 웬만해서는 손에 안 보는 카드죠. 연타는. 연타는 웬만하면 슨. 영절. 영절은 약간 기사회생 때문에 꺼려져. 기본 딜이 너무 약함. 영설은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기본 딜만 높으면 잘 쓰지 않을까? 근데 게다가 이 코스트 카드라서 연계 보기도 힘들고.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 위압 인공물 깔때 좀. 무감각 연.. 하이 무감각은 뭐안 끼는 데가 없는데 무감각 왜 이렇게 좋냐. 뭐 아무튼 무감각이란 같이 쓰기도 편하고. 아이언클래드가 고코스트 카드가 많기 때문에 0코스트를 집으면은 조금 더 코스트 커브가 예뻐져. 그리고 약화 자체도 좀.. 이거 뿔카로 나오면 거의 무조건 집을 만한 것 같아. 플러스 카드로 안 나왔으면은 약간 좀 밸류 때문에 고민할 만하고, 플러스 카드로 나왔으면은 냉큼 집을 것 같아. 유갑. 아쉬움. 휘발성. 휘발성 극혐. 얘가 짜증나는 게 저거
약분처럼 방풀하도에 대해서 되게 짜증나. 육아 웬만하면 좀 넣기 싫어요. 진짜 방어카드 없으면은 넣는데 애좀 구려. 개구려 진짜. 차라리 흘려보내기가 더 좋다. 그래도 일단 수비카드 없으면은 넣도록 합시다. 밸류 자체는 높아. 흘려보내기가 나아. 킹력 갓내기가 괜히 킹력 갓내기냐. 흘려보내기가 훨씬 나아. 쓸모없어. 특히 파워카드 먼저 쓸 때도 흘려보내기가 좋아. 근데 수비할 거 없으면 넣어야 돼. 이도류. 파워 복제 가능. 핵심 가능. 그리고 이제 몸박. PP. 격돌. 복제하면은 개꿀. 이제 파워카드를 복제할 수 있어서 밸류를 우주까지 보내버릴 수 있다. 요것도 약간 적폐카드임. 악몽은 다음 턴에 나오고 코스도 3코스트인데 이도류는 1코스트네. 개사기네 이거. 미라손 상성 좋음. 그리고 저거 스네코 상성 좋음. 요 정도? 의식용 단검. 이도류 불분기 세모항. 아, 소름 돋았다 방금. 아유. 전투 체면 거의 필수 카드지. 나오면 집는 카드. 두 장도 할 만함. 아, 두 장도 좋음. 캉지부샘. 아니, 이거는 넣는 카드지. 두장 같이 잡히면 좀 빡치긴 한데 그래도 손해는 안 보기 때문에. 당연히 두장 나와도 그냥 집으세요. 근데 나중에 어둠의 포옹이랑 이렇게 막 얽히면 좀 짜증나긴 함. 인공물 빠지니까 조심해서 쓰세요. 인공물로 뭐 다른 거뭐 몸풀기 이런 거 쓰려고 했는데 전투 체면에 빠지면은 좀 속상해죠. 인공물 암살자. 지옥검. 일단 밸류는 좀뭐저 이딴 이상한 거뭐 분노 이딴 거 분노 경로 격돌이구나. 가차검. 이거 쓸만함. 무감각도 볼수 있음. 재벌몽둥이. 격돌이야. 뭐 아무튼 되게 좋아요. 밸류는 좋네. 확률상 좋은 카드예요. 객관적으로. 타격이 안 나오는 이유는 타격이 공격 카드가 아니기 때문. 진화. 20승천에서 떡상. 필수 카드. 솔직히 20승천이면은 진화 안 넣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나오면 집어야지. 이거는 그냥 집으세요. 이거는 안 집을 수가 없다. 무조건이지, 이거는. 아니, 얘들이 상태 이상 5장씩 집어넣는데, 이거를 안 넣을 수가 없지. 네, 저라면서 먹으십시오. 심장전 첫 턴에서 먹을 수 있나? 아,
그리고 저거 창방전에서 첫 턴에 뽑는 실력 필요함. 네, 솔직히 이거는 집어야 된다. 이거는 1막에서도 집을 만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20승 전에서 상태 이상 너무 많이 들어와. 이거는 집어야 돼. 진화가 패치되기 전엔 부상에 적용됐을 거예요, 아마. 1막에서도 집어야 돼, 이건. 참호. 참호 좀 애매함. 조금 애매함. 발이 있으면 정말 좀. 애매한 이유. 방어도가 쌓일 정도면 참호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음. 아, 이런 경우 안 좋고, 그리고 또 강화 필수. 그리고 발이 없으면 조금 아쉬움. 아, 발이 없어도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발이 없으면은 많이 아쉽지. 기사의 생애탄. 아, 애매한 카드긴 한데 진짜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카드인 것도 맞아요. 발이랑 같이 쓰는 게 좋다고 봐. 아, 물론 이제 발이 없어도 충분히 쓸수 있는 카드긴 한데. 촉매는 곱하기 3이라서 그냥 카드 한장 쓰고 같이 써도 되는데, 차분은 곱하기 2라서 그냥 수비 카드 두번 쓰면 똑같기 때문에. 물론 바리케이드가 있으면 얘기가 다르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깻격파 강화하면 정말 좀. 안 해도 괜찮아. 주사. 짱격파. 갈격파. 이것도 뭐 딱히 할말 없네. 잼내 코시너지 타락 가지랑 안 써도 좀 좋다고. 가지랑 쓰면 게임 터짐. 가끔 타락 쓰면 아, 카드 다 없어지는데 어떡함 이런데. 아, 그러면 그냥 천천히 쓰세요. 아니 뭐 타락 뭐 맨날 잡히면 바로 써야 돼? 아니 그냥 킬각이다 가지 달리 타락 달리자 이러면 되는데. 아니 왜 자꾸. 아니 스킬 다 쓰면은 애가 죽지 안 죽고 빼겨요? 보스전에서는 조금 늦게 쓰면 되고 그냥 일반 몹 잡을 때는 그냥 타락 바로 쓰면 되지. 일단 그냥 단순히 계산해봐도 타락불은 2코스트니까 타락불 하나 쓰고 그냥 수비 카드 두 개만 돌려도 코스트 본전 바로 찾는데. 아 물론 들어오는. 아뭐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뭐 무관강 연계할 수 있고 어포 연계할 수 있고 뭐 무한 드롭킥 덱을 짤 수도 있고. 그냥 얘는 좋아. 아, 병포까지 쓰면은 완전 개꿀. 흘려보내기 상성도 정말 좋다. 무적 개꿀. 파열. 파열. 파열 연속.
강화하면 되게 애매함. 파열 고통 개꿀. 파열 고통 루큐브 사신. 파열 아니면 파열 이도류 하자. 아무튼 왜 참 파열은 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조금 애매. 네, 바로 쓰자. 이게 밸류 사이즈. 똑같은 카드 한 장인데 발화가 좀 더 쓰기 편하지. PNP 정말 쌤. 뭐야 이거. 정말 쌤. 강화하면 저거 따로 카드 안 써도 좋고, 연수 같은 거 있으면 강화 안 해도 좀. 와, PPAP. PPAP 드립 쓸 수 있음. 고래버그 전에는 안 되던데. 저 중튜브에 고래버그 있습니다. 개구리였는데 그때. 패치 됐을걸요. 혈류 쌤. 근데 나도 아픔. 강화하고 취약 걸고 쓰면은 진짜 이거는 집을 만한 카드예요. 어차피 내가 저거 애들 못 잡으면은 이거보다 더 아프게 돼 있어. 약간 재물 쓰는 거랑 비슷한데. 재물 왜 써요? 재물 안 쓰면 재물 쓴 거보다 더 아프게 맞잖아. 이것도 약간 비슷하지. 혈류를 쓰면은 이제 덜 맞는다. 취약이 거의 필수이다. 취약이랑 같이 씁시다. 혈안. 당연히 저거지. 당연히 드로우 필요함. 이게 드로우 없으면은 쓰기 힘들어요. 이거 좀 별로임. 그 전투 체면 있어야 쓸만한데. 문제는 전투 체면이 있어도 전투 체면 있어도 드루 망할 수가 있어. 이 카드 쓰는 타이밍은 뭔가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그냥 써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구려. 화염장벽 시에 잡을 때 쾌감 느낌. 심장에서도 괜찮다. 타락상성도 좀. 공방일체 육강령 잡을 때도 좋고. 화염장벽은 진짜 나오면 집을 만한 카드죠.
아주 좋습니다. 스네코 같은 것도 좋고. 근데 방어도는 조금 아이언클래드가 저거 무감각 소멸로 가면은 더 좋아서. 그래도 뭐 대기 파워카드 갖춰지기 전에는 충분히 화염 장벽이 좋죠. 광폭화 거의 뭐 똥카드 넘버싸움 아닙니까? 답돕다. 아이언클래드의 양심. 알약이 있어도 안쓸것 같은데. 이 게임 특징이 그냥 파워카드 다 털고 나면은 이기는 게임 아님? 버섯 있어도 별로일 것 같은데. 전에 이광폭화 치약에서 못 깼죠. 이게 드루 먹는 게좀 크지. 치약은 안 받는 유물은 없고, 25% 깎아주는 게 버섯 이벤트에서 나오죠. 오우야. 아, 항상 좋은 카드. 이게 밸류지. 이게 밸류다. 희망표. 취약 필요. 네크로노미콘, 그리고 스네코랑 같이 쓰기도 좋음. 무적 좋음. 무적 아님. 발이랑 쓰면 너무 좋음. 방어도 자체는 이제 난관급 두개 겹쳐 놓은 건데, 이제 2코 카드인데도 이제 1코 카드 두배 수준이면은 정말 좋은 카드지. 숨 죽이고 파워 카드 쓸수 있어. 따봉 드립니다. 타락이랑 같이 써도 좋음. 바리케이드. 조금 애매함. 왜냐면은 방어도가 쌓이면, 그러니까 맞는 것보다 방어도가 높은데 발이가 왜 필요하죠? 거기다가 코스트도 높음. 바리가 승률 높은 거는 방어도를 못 쌓으면 안 집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결국 안정성 때문에 집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바리를 쓰려면은 이미 방어도가 쟤보다 높아야 바리가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바리가 없어도 안 맞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게 드로우 조졌을 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드로 미리 방어도를 쌓아 놓는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괴전 같은 느낌이지. 아무튼 결국 참호 상성 끝내줘. 타락 무관 발의할 때도 좀. 타락 무관 뭐 포발이 4차당. 여기다가 몸빵 넣으면 인피니티 스톤임. 발굴. 강화 필수. 무감각 연계해줘. 맨날 무감각 뭐다 좋아. 무감각 미친. 아무튼 발굴 강화 필수. 얘는 뭐 기능이 없잖아. 뭐 얘는 할 말이 없네. 발굴은 별로 안 좋은 카드인 것 같기도 하고. 발이 쓰고 무적 발굴 무적하거나 뭐 힘덱에서 사신 발굴 사신하든가 뭐 발굴 의단 개꿀. 포식 발굴 포식. 무장해제 발굴 무장해제. 광기 발굴. 사신. 힘택 필수. 뭐 좋다. 사신 너무 좋아. 악형. 오랜 논란의 중심. 악형 한둘. 아, 얘좀 구린 것 같아. 아, 나, 그래도 15승 선할 때는 악형 편에 있었는데, 20승 선 되니까 이제 한둘 편으로 좀 파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파, 20승 선 되니까 이거 답도 없어. 악마 영상 개쓰레기인 것 같아. 아, 이게 20승 선 되니까 좀 생각이 바뀌네. 아예 스네코 있으면 모르겠는데. 20승천 여유가 너무 없어.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최근에는 좀 평가를 박하게 해주고 싶네요. 20승천에서는 너무. 어떡하? 뭐야 이거. 귀엽다. 어둠의 포옹. 좋지. 좀. 뭐 얘는 딱히 할말 없는 것 같은데. 강화 해주는 게 좋아. 아까 저 혈안 같은 거 넣기 편하게 해주고. 저거 불타는 조약 그리고 전투의 함성 요런 애들 드루 한장더 봐주고 이제 난관 회생 같은 거쓸 때도 좋습니다.
수아영. 타락이랑 같이 쓰기도 좋고. 더블 탭. 2코스트나 3코스트 공격카드, 그리고 광란이랑 쓰기 좀. 강화면 0코스트랑 쓰는 것도 편함. 잔혹성. PP. 8. 정령박. 정령밥으로 줄 때 진짜 개꿀임. 고민 없이 줄 수 있음. 확짓. 아, 조금 애매한 카드라고 봐요. 물론 이게 기계학습 1승. 조금 애매한 카드라고 봅니다. 기계학습도 애매한데 잔혹성은 얼마나 더 애매하겠어. 근데 또 아예 안 좋은 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좀 애매한 카드. 내 덱에 이 카드가 진짜 필요하겠다 싶은 거 아니면은 넣지 마세요. PP랑 같이 쓰면 좋긴 하지. 절대적이님. 저거넛. 아, 좋습니다. 밸류가 좀 되게 센. 무감각이 또, 무감각이 또 좋음. 무감각 연전 연승. 무감각이랑 기사의 생이랑 같이 쓰면은 이제 기사의 생 한 틱당 무감각 틱이 계속 올라서 철 힘이 엄청 세집니다. 무감각은 안 끼는 데가 없네. 그냥 얘가 그냥 좋아요. 그냥 발화 넣는 느낌으로, 2단계 발화 느낌으로 그냥 넣으면 돼. 그냥 쌤. 재물. 갓카드. 하향 두 번이나 먹은. 하여간 무감각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하향을 두 번씩 써먹어도 여전히 좋네. 너프가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셉니다. 체력이 처음에 4였는데 5뎀 6뎀으로 두 번 너프 먹었습니다. 4대밀 때 개사기였지. 그때는 재물 3장도 썼어. 라떼는 말이야 재물 3장 쓰고 그랬어. 지옥불. 지옥불은 조금 애매할 수 있나? 아, 저는 되게 좋겠습니다. 왜냐? 킬각 빨리봄 둘 또 감각. 일단 힘 배율이 높아. 그리고 대갑 축간. 일단 이게 제일 커. 킬각 빨리보는 이거 때문에 쓰는 거임. 지옥불. 이게 진짜 좋아. 그리고 전투 체면이나 진화 있으면 더 좋고. 킬트야. 암튼 지옥불 좋아요.
보식. 보식이야 뭐딱 봐도 좀 실제로도 좀 또감각 볼수 있음. 이거는 진짜 좋다. 보식은 그냥 뭐 깔거리가 없어. 한계 돌파. 악형 한돌. 한돌은 근데 좀 세기 힘들어요. 카드 서순하면은 빡침. 한돌 발화 서순 몇번 맞고 나면은 졸라 빡침. 한돌은 좀 쓰기 힘들죠. 최근에 한돌 쓴적 거의 없는 것 같아. 한돌 자체가 잘안 나오기도 하고, 발화도 잘안 나오는데 발화 한돌도 같이 넣어야 돼. 이게 좀 힘들어. 그냥 힘한 6만 돼도 이 게임 깨는데 문제 없어. 그래서 한돌에 꼭 목숨 걸 필요가 없어. 캐틀벨이나 뭐 몸풀기 뭐저 부두 인형 이런 거랑 같이 쓰는 것도 좋으려나? 조금 애매한 그 사신 따갑돼 개꿀 유황한 돌? 이 카드를 심장이 좋아합니다. 나왔다. 갓 카드. 그냥 나오면 집어야 돼. 이게 카드지. 이건 집어야 돼. 불타는 거야? 왼쪽에 불타는 거는 카카 같은데. 중간에는 노예 상인인가? 오른쪽에는 뭐지? 왼쪽에 카카 타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엄크 떠서. 아무튼 허영 아씨 거의 한 2시간 걸렸네.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이래서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아무튼 다음 사일런트부터는 좀 빨리 넘어갑시다. 나입 아프다 이제. 에스.